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오늘 소개할 약초는 궁중에서 봄철이 되면은 즐겨 해 먹었던 봄나물 국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냉이와 이 소리쟁이는 제일 먼저 나오는 봄나물입니다. 그래서 소리쟁이 탕으로 해서 봄철 입맛을 돋구어주는 이 잎을 어린 잎은 나물로 해서도 드시고 또 소리쟁이 탕으로 해서 먹으면 별미입니다. 바다에 미역이 있다면 육지에 이 소리쟁이 잎은 미역을 닮았다 해서 소리쟁이 잎은 육지의 미역이라고도 합니다. 또한 여기 보이는 이 뿌리는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좀 이따가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봄철 나물의 대표 냉이와 이 소리쟁이 어린 잎이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도 해서 드시고 또 소리쟁이 탕으로 해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. 이 소리쟁이 탕을 해서 먹는 방법은 이 소리쟁이 탕은 소리쟁이를 끓는 물에 데치지 않고 끓여야 시원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 소리쟁이를 깨끗이 다듬어 씻어 소금물에 살짝 데쳐 냉수에 헹굽니다. 그리고 모시조개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것을 함께 넣어서 소금물에 해감을 합니다. 그리고 냄비에 물을 넣어 불에 올려서 끓기 시작하면 이 모시조개를 넣고 한 소끔 끓어올리면 불을 끄고 조개를 건져냅니다. 또 쇠고기를 얇게 점여 썰어서 마늘, 파, 후춧가루, 참기름 등 양념들 넣고 이 냄비에 쌀뜨물을 넣고 된장과 고추장을 망에 걸러서 풀어 넣어 이 토장국을 끓입니다. 국물이 끓으면 양념한 고기를 넣어 한 소금 끓인 다음 이 소리쟁이를 넣고 맛이 어우러지도록 끓입니다. 이 소리쟁이가 익으면 이 모시조개와 조개 국물을 넣고 잠깐 끓인 후 소금이나 또 청장으로 간을 맞춥니다. 해서 드시면 고급 토장국이 됩니다. 아주 봄철의 별미가 되죠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잎이 좀 오래돼서 뻗신 것은 보다는 여린 새 순을 해서 드시면 더 훨씬 향긋한 봄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이 소리쟁이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도 드시고 또 토장국, 된장국으로 탕을 해서 드실 때에는 데치지 않고 깨끗이 씻어 탕으로 해서 드시기도 하고 합니다. 또한 이 뿌리는 약으로 쓸 때는 잘게 썰어서 말립니다. 해서 약으로 사용합니다. 이 양재근의 효능으로서는 이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이 쓰고 성질은 차며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. 혈혈로 인한 코피가 날 때, 토혈, 각혈 등 각종 출혈에 사용을 하고, 살충제나 통변에 효력도 사용을 합니다. 이 양재근은 혈분에 작용하여 혈열을 끄고 지혈하는 또 효능이 있고, 코피 토혈, 대변 출혈, 각혈, 작용 출혈, 또 오음 버짐 변비 등에 사용을 하고, 이 양리작용은 혈액 응고 시간 단축과 또 피부 진균 억제, 감기 예방, 백혈병 억제 작용과 또 가벼운 설사 반응 등이 보고되었습니다. 고 문헌에 따르면 이 양재근의 효능은 본초 광목 본경에 대머리를 유발하는 머리의 부스럼을 치료하고 열을 제거하며 여성의 성기 주변이 허는 그런 증상을 치료한다 합니다. 또한 별록에는 생식기 주변 조직이 허는 증상과 치질을 치료하며 또 기생충을 죽인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약재를 갈아서 식초와 섞어서 피부가 붓고
발적한 곳에 붙이기도 하고 또 찌어서 짜낸 즙 2 내지 3 숟가락을 물 반 잔에 넣고 끓여서 공복에 따뜻하게 복용하면 출산 후에 변비에도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민간에서는 이 양재액은 소리쟁이 뿌리를 머리털이 빠지는 증상, 오음, 버짐, 또 옹저, 치질, 여자 음부가 헌데 이런 데 낫게 하고 여러 가지 충을 죽이는 그런 효능이 있고 이처럼 이 소리쟁이 효능으로서는 속에 좋고 이 소리쟁이에는 크리소파놀과 또 에모딘이라는 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두 성분이 장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변비 개선 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또한 치질 개선에도 효능이 아주 좋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 급성 간염이라 만성 기관지염, 치주염 등 각종 염증 치료에 활용합니다. 또 피부 개선에 피부 질환 그런데 개선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고 종기, 부스럼, 백반증, 습진, 피부 가려움 등 피부병에 효과가 좋습니다. 또한 이 소리쟁이는 탈모에 도움이 되고 이 소리쟁이에 함유된 이 에모딘은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두피로의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하고 또 두피 열로 인한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꾸준히 이용하면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 외에도 이뇨작용, 또 자궁출혈 개선, 또 황달을 완화시켜주는 등의 효능이 있고 이 소리쟁이는 주변에 습한 지역이면 많이 자생들 하죠. 우리가 흔한 풀인 것 같으면서도 예로부터 아주 귀한 약재로도 쓰고 나물로도 또 토장국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였던 약초입니다. 이처럼 이 소리쟁이는 나물로도 무쳐서 먹기도 하고 또 된장국으로 끓여서 먹기도 하고 또 미역국 같은 그런 맛이 나죠. 또한 이 뿌리 양재근은 뭐 잘게 썰어서 말려가지고 보리차처럼 끓여 먹으면 또 장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며 또 살결, 피부도 고와지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이 소리쟁이의 복용 방법으로는 하루에 12 내지 20g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고 또 짓지어서 즙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달여서 또 물엿처럼 고아서 쓰기도 하고 술에 담가 먹기도 하고 가루 내어 먹기도 하고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. 이 사용 시 부작용으로서는 소리쟁이는 초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 초산은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량 섭취하시는 것을 금하고 또 다량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적당량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소리쟁이 양재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